할렐루야!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성도 여러분, 유치부 한유진원도사입니다. 오늘도 감동기도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4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 이름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들이 공회에 끌려갔다가 풀려나오면서 보인 반응을 보여줍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채찍당하는 고난을 겪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공회의 의원들의 요구대로 타협했다면 이런 고난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고난당하는 것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난당하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41절 말씀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치욕스럽게 생각하거나 부끄럽게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고 합니다. 채찍을 맞고 공회 앞을 떠나면서 얼굴은 찡그리고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나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몸은 아프고 불편하지만 얼굴에 미소가 가득합니다. 마음에 벅찬 기쁨이 있습니다. 왜 고난을 당하면서 기뻐합니까? 주님의 이름을 위한 고난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당한 고난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당한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어서 당한 고난도 아닙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당한 고난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고난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고난이라고 다 같은 고난이 아닙니다. 죄와 불순종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때의 고난은 영적인 경고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닥쳐올 때는 하나님께로 돌이켜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은 복이 있습니다. 그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음을 증거해 주기에 하늘의 상급이 예비되어 있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축복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12절 말씀 보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랬고 제자들이 그랬고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고난을 당했다고 위축되거나 주를 위한 삶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의 이름에 합당한 자로 인정됨을 감사하며 그 길을 계속 걸어갔습니다. 42절 말씀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고난이 있지만 고난 때문에 주저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이름을 위한 발걸음을 그치지 않은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데도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에 숨겨진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멈추지 말고 주님의 이름을 위한 길을 계속 가십시오. 그러면 그 길의 끝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다가 당하는 고난에 있어서 그 속에 숨겨진 축복이 있음을 알고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때에 더 크신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길로 더 나아가는 믿음의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 또한 더욱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믿음의 여정 끝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